아무리 이거 훈련해도요, 여기만 겁나, 그걸 근육으로 다 붙잡아야 돼. 아, 네. 그럼 얘가 버텨날까, 못 버텨날까? 데미지가 그대로 들어간다고, 파열이잖아요. 어? 이런 식으로. 그쯤 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전보다 훨씬 강해진 자신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 자체 PPL. 즐겁고 재밌는 팔씨름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 팔씨름 선수 백성열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요청을 해주신 그 하이텀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오늘 진행 도와주실 혁이에요, 혁이. 안녕하세요, 혁이에요.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혁이에요. 네. 이제 하이텀롤 이제 어떤 식으로 쓰는지, 그리고 자꾸 나는 하이텀롤을 쓰는데 훅한테 말린다, 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이텀롤을 제대로 하는 방법, 그리고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리얼핸드를 통해서 어떻게 하이텀롤 훈련하는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알기 전에 이제 텀롤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텀롤이라는 기술은 상대방의 이 그립 말단이라든지 이 손가락, 손목의 연계를 깨서 힘점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힘을 제대로 못 쓰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이 텀롤은 기본적으로 이 당기는 힘, 백프레셔가 아주 아주 중요해요. 이 백프레셔 뒤로 당기는 이런 힘들이 약하게 되면 손이 딸려가면서 이제 제대로 돌릴 수 있는 각이 나오질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목을 이 방향으로 돌린 이제 프로네이션, 이 두 개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팔씨름은 이제 옆으로 넘기거나 이제 미는 그 사이드 프레셔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텀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손목을 세워서 타점을 이쪽으로 하고요. 탑이 상대보다 이렇게 낮춰져 가지고 내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잘 세워줍니다. 자, 이렇게 손목을 세운 상태에서 바깥쪽 회전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마치 위에서부터 끌어잡고 당기면서 돌려서 이제 넘기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초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근데 형이가 이제 훅으로 살짝 말아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자, 손목을 세우고 이제 당길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공간이 그럼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후커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밑에 공간을 통해서 누르거나 말게 돼요. 이렇게 그 상황에서 살짝 말아봐. 둘둘 몸이 뒤로 가면서 단순히 당기는 동작이 된다면 이 공간을 통해서 후커들이 잘 말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을 무조건적으로 만들어 놓고 당기는 게 아니라, 자, 당긴다면 상대방의 엄지를 첫 번째 관절이 보이도록 해서 최대한 올려잡고, 특히 여기 검지 쪽 정권에 아주 많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우선은 확실하게 우위를 점해 놓고요. 이제 이쪽을 통해서 밀어 올려서 돌려야 돼요. 모든 팔씨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스타팅 포지션에서 밀리지 않는 거거든요. 스타트 포지션이라고 하면 심판이 아주 예민하게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 센터라든지 리스트라든지. 근데 아무리 예민하게 보더라도요, 아주 미세하게 밀리미터 단위에서 우위가 점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손을 잡으면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이 그런 포인트에서 약간 밀린다든지 타점이 억제되면서 힘의 연계가 이제 끊어지는 걸 스스로가 이제 느끼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제 잘할 수 있는 요소. 자, 스타팅 포지션에서 밀리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살짝 가져가려고 해봐. 둘둘. 그죠? 요게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다시 당겨봐. 둘둘. 이렇게 밀려 있다. 밀린 상태에서 시작한다. 이거는 당겨봤자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빠져,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물론 이쪽에서 다 커버도 해주고 힘도 들어가지만, 이 검지 쪽 정권이 시작할 때 상대보다 이렇게 밑에 있으면 이거 상당히 올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잡으실 때 리프팅을 시켜서 이 부분을 좀 확실히 좀 보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컬 훈련을 할 때 이 팔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뭐 어찌 보면 중요할 수 있지만, 이 스타팅 포지션만큼 이렇게 각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아주 단단하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마냥 당겨서는 안 돼요. 이 당기는 힘 플러스 회전까지 넣어서 확실하게 챙겨갈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스타팅 준비가 됐다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몸에 머리가요 이 상체가 이렇게 뒤로 누워요.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그죠? 내가 몸을 뒤로 젖히고 머리가 뒤로 가게 되면 이 간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아무리 힘을 주고 당기더라도 자연히 이 팔이 벌어지게 돼요. 이두의 개입이 많은 상태에서 뒤로 눕게 되면 이렇게 팔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팔이 벌어지는 궤도를 몸이 만드는 게 아니라 턱과 명치를 이렇게 살짝 웅크리는 그런 느낌. 이렇게 그래서 하체가 밑으로 들어가더라도 상체는 뒤로 눕는 게 아니라 약간 웅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체가 밑으로 쑥 들어가서 턱면 궤도가 나와도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그죠? 이게 아니라 약간 웅크리면서 이 바깥쪽의 여기까지 사용해서 확실하게 들어가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만 내 팔이 벌어지는 것들을 좀 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냥저냥 당기면 이 그립이 센 사람들한테는 그냥 잡혀서 막혀요. 그래서 이제 돌리는 궤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프로네이션 훈련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오류를 범하시는 게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스타팅 포지션 잡아놓고 상대 보고 한번 잡으라고 해놓고요 뭐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게 돌아가나 절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를 이 뼈나 여기를 중심으로 돌리는 연습을 하면 이 탑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궤도가 상대 손 안에서 이렇게 돌게 돼요. 그래서 탑이 잡혀버리니까 이 검지 쪽 있죠? 여기를 중심으로 약간 운전대 핸들 돌리듯이, 그죠? 운전대 우리 이렇게 안 돌리죠? 이렇게 돌리듯이 바깥쪽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첫 골과 바깥쪽 자원이에요. 이걸 활용하셔서 락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쭉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당긴 상태에서 쭉 밀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장점이 바깥쪽에서 이제 밀어주는 힘까지 이 등까지 같이 연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탑이 요 검지쪽 정권이요. 내가 로우 탑을 쓰든 하이 탑을 쓰든 간에 내가 탑러를 쓰면서 이게 내려간다. 절대적인 이 높이 좌표가 내려간다. 그럼 이거는 안 돼요. 안 돼요. 밑으로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로우 탑을 쓰든 하이탑을 쓰던 간에 이 좌표는 이 면과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팔꿈치가 떠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이 궤도를 이해하고 바깥면을 쓸 수 있다면은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분명히 안 말리고 훨씬 더 강력하게 이제 회전을 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훈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오류. 이제 탑놀이를 하면은 상대 엘보를 당기는 동작들이 이 드래그 동작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어깨와 팔꿈치가 이제 같이 당겨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손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하완 전완근의 각이 떨어지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탑이 형이 탑을 잡고 있어봐봐. 그럼 이렇게 돼요. 자꾸. 이렇게. 그래서 이상하다. 나 세워야겠다. 그럼 팔꿈치를 딱 대고 지렛대처럼 퍼올리죠? 누우면서 그럼 팔이 벌어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드래그, 팔꿈치를 당기고 하는 동작들은 그립이라든지 이 탑이라든지 포지션이 확실하게 잠겨서 내가 힘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당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립도 약하고 이 탑 포지션도 약하다. 그런 사람들은 얘네들이 확보될 때까지 엘보우를, 무브를 만들어내는 것, 백으로 당기는 동작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왼쪽이 올라가서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 물론 프로 선수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시작하면서 임팩트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키 큰 사람들이 위에서 찍어 누르는 그런 동작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스트랩을 꼬아서 이제 잠가놓고서는 이걸 통째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외에는 이 자세에서 시작을 하면 이 몸통 자세는 이제 팔이 여기까지 넘어가서 걸리는 자세가 나와요. 팔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뒤쪽 자원을 이용해서 이제 들어가 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시작 자세가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시작 하면 여기까지 그냥 내려가게 돼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자기가 각을 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보면서 아 내가 가장 힘이 잘 걸리는 각도가 여기구나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훈련하신 다음에 포지션을 자세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좀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탑롤은요 특히나 이제 하이 탑롤 같은 경우에는 이 하완각이랑 손의 각이 많이 서서 내가 당기는 이 힘이요 뭐 탑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그립이나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 정확하게 가격이 들어가야지만 상대방을 소위 말해서 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형이 같이 탑롤 했죠. 너가 둘둘 해보세요. 그립을 들었는데도 못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올려 세워서? 그치. 탑을 지금 못 가게 막았고, 지금 내가 당기고 혁이가 당기는 힘이 다 이 혁이의 그립에 몰빵이 된 거예요. 아. 응. 그죠? 그립을 그렇다고 세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게 잡아도 똑같아. 왜? 나는 여기를 때리는 거니까. 그래서 복싱 경기에서 얼굴 맞으면 데미지가 가잖아요. 그렇다면 이를 안 당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완전히 해소가 됐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때려야 돼요. 그립에만 의존하는 이 탑롤이 아니고 내가 쓰는 힘이 그립에 1차적으로 의존을 해서 그립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1차적으로 여긴 걸릴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내가 세다 그립이 상대보다 탑도 세다 그러면 이기겠지. 근데 이제 나보다 센 그립을 가진 상대라든지 이제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립에 의지하기보다는 메인은 뭐예요? 잡고 이쪽 나를 치는 힘으로 내 힘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립을 잡고 이거를 플렉션을 넣으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 넣으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 포지션이 강력하잖아요. 그럼 그립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 자체가 스타트를 하질 못해요. 근데 내가 좀 그립이 약하더라도 이제 프로네이션이라든지 백으로 확실하게 좀 이제 잡을 수가 있다면 상대방이 그립을 깨는 그런 팔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이 세워져야겠다. 탑도 높고요. 그쵸? 그렇게 되면 팔이 다시 가가 둘둘 놓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뚫고 나가잖아 상대가.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뒤로 그냥 누워볼래? 돌리지 말고 둘둘 그냥 이거 팔을 당기기만 해. 그러면 돌파력이 없어요. 돌파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상대 그립에 잡혀서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절대 이 그립이 뭐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지 돈은 많을수록 좋잖아. 그치? 없어서 문제지. 이것도 그거예요. 인생이 돈이 다가 아니야. 근데 뭐예요? 돈 많을수록 좋잖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처럼 얘가 세면 셀수록 좋아요. 근데 우리가 돈에만 의지해서 돈만 바라보고 살면은 또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만 의지해서 무조건 이걸로만 먹고 갈라 그러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 특히나 이제 좀 강한 상대들이랑 만나는 그런 경우에서는 내 그립이 다 털렸어 이게. 그럼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변형된 탑롤이라든지 그런 기술을 써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요새 이제 이 뒷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다시 잡아봐. 자, 어찌 보면 되게 불리한 자세예요 지금. 둘둘 오. 이 면이 싹 올라가죠 이렇게. 근데 제가 하면서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의 궤도가 이렇게 들어가요. 얘가 끌어당기는 손을 내가 잡아서 끌어당기는 그런 궤도랑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깥쪽에서 이걸 딛고 이렇게 올라서는 그런 밀어주는 그래서 이 무브 자체를 더 강력하게 낼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쓰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유튜브에서나 이렇게 보이는 그냥 당기면서 그냥 돌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원리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연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찾아간다면 이 탑롤이라는 기술이 상당히 효율적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센 사람도 이렇게 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좋은 기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탑롤은 잠깐만 해봐. 탑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맞는 궤도 같아. 그지? 상대방을
이렇게 운전대 돌리듯이 오픈 시키려면 몸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프로네이션이라고 하면은 요 방향으로 손을 돌리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손을 쭉 돌리면 어깨가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 보세요. 여기 만약에 로고가 있다면 이 로고가 내 가슴 쪽으로 오는 방향으로 돌려야지만 이 회전 토크 기전이 맞아요. 근데 손은 이쪽으로 돌리면서 이 로고가 바깥쪽으로 간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팔을 피고 해보세요. 얘는 일로 돌고 어깨는 바깥쪽으로 돈다. 여기서 뭔가 잡힐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회전으로 인해서 힘을 쌓아서 밀어붙이는 그런 힘들도 있고 그 연계를 더 강하게 맞추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그죠? 단순히 감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돌 때 어깨도 일로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향상으로. 그러면 탑롤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그 아주 잘하는 해외 선수들 시합 영상들 보세요. 얘가 탑롤이 들을 때 일로 돌아요. 이렇게 안 돈다고. 토드로 킹스 무브를 봐도요. 뒤로 이렇게 도는 것 같죠. 몸이 이렇게 도니까. 근데 어깨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고정불변의 법칙이에요. 얘가 프로네이션을 내가 강화시켜서 간다. 혹은 그냥 팔씨름을 하더라도 어깨 상완은 이쪽으로 돌아야 돼요. 이게 되게 낯설 거예요. 되게 낯설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 장난감 같은데도 건전지를 다 정방향으로 끼고 하나 거꾸로 끼면 어떻게 돼? 안 돼. 동작이 안 돼요. 기전 연결이 안 돼. 전기가. 그런 것처럼 팔씨름도 얘 다 돌아가는데 얘 혼자 거꾸로 돌아서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밖으로 돈다? 로그가 이렇게? 그러면 그런 상황이랑 비슷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여기만 겁나. 왜? 이 방향이 다르니까 여기 벌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얘는 이 방향으로 돌고 얘는 이 방향으로 돌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야? 그걸 근육으로 다 붙잡아야 돼. 그래서 팔씨름을 우악 하고 도는데 여기 잡히잖아? 그러면 그냥 팔이 펴지면서 이 근육으로 몽땅 붙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기 싫으니까 어떻게? 여기서 버티잖아. 그럼 얘가 버텨날까, 못 버텨날까? 못 버텨요. 아무리 이거 훈련해도요, 이 방향으로 들어가서 이 토크 깨지고 얘 반대로 돌잖아요. 그건 그냥 늘어나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데미지가 그대로 들어간다고, 파열이 일어나요. 오늘 우선은 제가 좀 급하게 좀 영상을 약속을 했으니까, 오늘 요번주에 찍겠다고. 급하게 찍느라 했는데, 좀 중요한 내용들은 다 담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점들, 이제 좀, 그래도 글자 몇 자는 이제 하면서 보시면서 정리해서 쓸 수 있잖아. 그럼 기껏해야 네 줄, 다섯 줄밖에 안 돼요. 그죠? 그거를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하고 연습할 때 그냥 막 으아악! 이것만 하지 말고 그죠? 여기서 서로 한 5cm만 가는 거야. 5cm 충분해요.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나 팔이. 그리고 또 탑을 세워도 보고 이 회전 축도 바꿔보고 몸 방향도 약간 바꿔보고 이것도 바꿔보고 해서 진짜 나한테 맞고 또 효율적이고 잘 되는 그런 포지션과 각도 방향들을 찾아야 된다. 그게 안 되고서 아무리 넘겨서 이겨봤자 조금만 더 센 사람 오면 그냥 쳐.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그래서 항상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기보다 좀 이렇게 같이 연구하고 파트너랑 같이 머리도 둘이면 낫단 말이야. 그 사람이 느껴지는 이 피드백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그것들을 좀 공유하고 같이 강해지는 즐거움을 찾으시는 게 좀 진짜 팔씨름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몇 번 반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무조건 맞다는 아니에요. 저랑 다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저보다 훨씬 강력한 자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나보다 훨씬 좋은 기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 그럼 그 사람은 그게 맞는 거야. 나는 그런 자원들이 부족하거나 다른 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고. 그래서 무조건 내가 얘기하는 게 맞다. 그것보다 좀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영상들을 보서 연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골라 먹어야 돼. 나한테 가장 잘 맞고 해보니까 이게 좋네? 아무리 연구해도 이건 아니네? 그런 것들.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식단을 딱 짜셔가지고 그걸 계속 먹어보면서 좀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다. 그게 가장 빨리 강해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분명히 말이 왜 이렇게 많냐.
조금이라도 더 퍼드리고 싶어 갖고 나는. 어차피 영상 길면 안 볼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기존 내가 하던 컬이라든지 프로네이션 훈련의 궤도라든지 그런 기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아예 다른 그런 그 기전으로 훈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쯤 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전보다 훨씬 강해진 자신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저 때문에 강해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노력해서 얻어가는 그런 것들이니까 놓치지 말고 이런 즐거움 또 보람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리얼 핸드 훈련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